짧은 연휴를 마무리하는 날이죠. 우리 막간을 이용해서 이번 명절에 얼마나 많은 잔소리를 지출했는지 계산 한번 해볼까요? 명절 잔소리 메뉴판이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죠? 지금부터 양심적으로 가격을 더해주시면 됩니다. 조카한테 반에서 몇 등 하니? 라고 물어보셨다면 10만원. 취직 준비는 잘 되니? 라고 물어보셨다면 20만원 더해주시고요. 아, 살 빼면 예쁘겠네. 라고 하셨다면 또 20만원. 대망의 아기는 언제쯤 가지니? 라고 잔소리하셨다면 30만원입니다. 우스갯소리로 나온 명절 잔소리 메뉴판이지만 사실 본인 걱정은 본인이 가장 많이 하거든요. 내가 잔소리를 많이 했구나 싶어도 뭐 괜찮습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죠. 다음 명절엔 요즘은 뭐가 유행이니? 라는 물음으로 대화를 시작해보는 건 어떠세요? 다정한 시간 행복을 나누는 다정다감 5시. 여러분 곁으로 찾아온 저는 나나 아나운서 이한나입니다. 네, 오늘 첫 곡 제이레빗의 요즘 너 말야. 요즘 너 말야 참 고민이 많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나 봐 언제나 함께 하던 너의 노래가 이제 들리지가 않아 사실 넌 말야 참 웃음이 많아 누가 걱정하기 전에 툭툭 털고 일어나 해맑은 미소로 날 반겨줄 거잖아 쉬운 일은 아닐 거야 어른이 된다는 건 말야 모두 너와 같은 마음이야 힘을 내보는 거야 다시 너로 돌아가 이렇게 희망의 노래 불러 새롭게 널 기다리는 세상을 기대해봐 다시 달려가 보는 거야 힘이 들고 주저앉고 싶을 땐 이렇게 씩씩하게 언젠가 모두 추억이 될 오늘을 감사해 기억해 힘을 내 My friend 씩씩하게 언젠가 모두 추억이 될 오늘을 감사해 기억해 힘을 내 My friend 널 위한 세상을 기대해 씩씩하게
벌써 연휴의 마지막 날입니다. 언제 이렇게 또 연휴가 다 가버렸는지 정말 신기하고 정말 신기하고 신기하네요. 우리 다정이 분들은 뭐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들은 잔소리 메뉴판 이번 설에 얼마나 지출했을까요? 아, 이게 진짜 쉽지 않습니다. 물론 저는 아직 잔소리를 할 입장보다는 듣는 입장이긴 한데요. 그래도 조금씩 어려울 때가 좀 있어요. 제 사촌 동생이 저랑 좀 나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이제 뭐 대학교를 준비하고 등등을 하는데 이게 정말 말하면 안 되는데 라면서 궁금해서 또 물어보게 될 것 같아서 항상 조심조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뭐 어느 학교 뭐 가고 싶어 등등의 질문도 저는 약간 조심스럽더라고요. 내가 너무 가고 싶은 학교지만 이게 인생이 내 맘대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딱 말하기도 참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건 아예 애초에 묻지 않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잔소리 메뉴판을 보면요. 정말 다양하게 가격표가 매겨 있는데요. 저는 뭐 직장인이니까 이제 들을 수 있는 잔소리가 뭐 애인 있니? 뭐 결혼 슬슬 해야지. 제 주변 지인분들은 안 하시는데 한 달이 건너서 계시는 분들이 꼭 결혼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하지만 뭐 결혼은 늘 혼자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고 우스갯소리로 또 저도 이렇게 말을 하곤 하는데 이런 것들도 상대에게 좀 신뢰가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생 때도 이런 얘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신문방송학과이다 보니까 인문계 학과인 거죠. 그 학과에 딱 첫 입학했을 때 그과 뭐 취직은 잘 되냐부터 시작을 해서 기술을 배워야 하지 않겠냐부터 정말 다양한 잔소리를 들었는데 그래도 저 밥벌이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걱정해 주신다고 해서 제 상황이 더 나아지진 않고요. 그냥 제가 틈틈이 고민하고 걱정하면서 잘 헤쳐나갈 수 있다는 거, 걱정을 같이 해준다고 해서 그게 덜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외모적인 그런 지적 또 많이 하시는데요. 여러분들 이 잔소리 메뉴판 꼭꼭 숙지하시면서 내가 이 말을 하면 얼마나 내야 할까, 얼마나 무례한 걸까 살펴보시면서 절대 잔소리를 하지 않는 그런 다정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재밌는 거 너무 많고 해야 할 말들도 진짜 많잖아요. 뭐 요즘 얼마나 재밌는 드라마, 영화 이야기도 있고 또 뭐 OTT 프로그램 이야기 할 수도 있고 대화거리는 넘치고 넘치기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은 좀 자제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명절이잖아요. 그렇죠? 명절에는 또 그냥 즐거운 얘기만 해도 하하호호 웃기 바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즐거운 시간들 가족들과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번 설에 내가 좀 잔소리를 많이 한 것 같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괜찮습니다. 이번 명절은 연습했다고 치고 다음 명절에는 간섭이 아니라 관심으로 또 친척분들 또 아이들과 소통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은 김세훈의 리포터 현장, 명절에도 출석 도장 꽝꽝 찍어주신 우리의 1번 타자죠. 김세훈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그 전에 첫 코너 나나의 플레이리스트부터 시작해 볼게요. 2024년 설 연휴 특집 나나의 플레이리스트 시간입니다. 빨간 날에만 찾아오는 주크박스 DJ 나나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자랑스러운 K-POP의 주역들과 함께 해볼 텐데요. 나나의 플레이 주제는요. 바로 빌보드 차트에 진입한 K-POP. 네, 얼마 전에 걸그룹 뉴진스가 미국 대중음악 시상식인 2024 빌보드 위민 인 뮤직 어워드에서 올해의 그룹상을 받는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와, 진짜 축하할 일이죠. 뉴진스 역시 멋있습니다. 이제는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전 세계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위상이 높아진 것 같은데요.
그 역사의 한 획을 끈 K-POP들 오늘 고르고 골라서 몇 곡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2009년에 미국으로 건너간 한국 걸그룹이죠. 처음 빌보드 메인 차트 76위에 진입한 원더걸스의 노바디 첫 곡으로 띄워드리고요. 두 번째 곡은요. 빌보드 핫100 7주 연속 2위를 차지했던 싸이의 강남스타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최근 강남스타일 뮤비가 유튜브 조회수 50억을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세계를 뒤흔든 K-POP 두 곡 한번 이어서 듣고 올게요.
오빤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오빤 강남스타일. 이때다 싶으면 묶었던 머리 푸는 여자, 가렸지만 웬만한 노출보다 야한 여자, 그런 감각적인 여자. 나는 선어해, 점잖아 보이지만 놀 땐 노는 선어해. 내가 되면 완전 미쳐버리는 선어해. 근육보다 사상이 울퉁불퉁한 선어해. 오빤 강남 스타일. 강남 스타일. 오빤 강남 스타일. 강남 스타일. 오빤 강남 스타일. 오빤 강남 스타일. 오빤 강남 스타일. 제가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딱 막 나왔을 때 마카오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네, 마카오에서 곤돌라를 타면서 그 이제 그 곤돌라를 함께 타주시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선원이라 선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그분께서 어디서 왔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코리아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 강남스타일 이러면서 또 그 곤돌라 위에서 말춤을 이렇게 보여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와 진짜 강남스타일이 전 세계를 뒤흔들었구나 하고 체감을 했던 그 곡인데요. 이렇게 두 곡 들어봤습니다. 나나의 플레이리스트 빌보드 차트에 진입한 K-POP을 주제로 곡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세 번째 곡은요, K-POP의 아성을 무너뜨릴 만한 위력의 K-애니메이션 주제곡입니다. 바로 아기 상어 뚜루뚜루 귀여운 뚜루뚜루. 네, 바로 핑크퐁의 아기 상어인데요. 아기 상어가 빌보드에 진입했다고? 싶으실 텐데 맞습니다. 지난 2019년 1월 미국 빌보드 맨 싱글 차트인 핫백 차트, 그 들어가기 힘들다는 핫백 차트에서 32위를 기록했어요. 그것도 무려 20주 연속으로 말이죠. 와 진짜 대단하네요. 이 아기상어의 중독성 전세계로 뻗어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드클래스 BTS의 노래도 빼놓을 수 없겠죠. 2020년 빌보드 핫백 차트 1위의 기염을 토한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 두 곡 듣고 올게요. 아빠 상어 뚜루루뚜루 힘이 센 뚜루루뚜루 바닷속 뚜루루뚜루 아빠 상어 할머니 상어 뚜루루뚜루 자상한 뚜루루뚜루 바닷속 뚜루루뚜루 할머니 상어 할아버지 상어 뚜루루뚜루 멋있는 뚜루루뚜루 바닷속 뚜루루뚜루 할아버지 상어 우리는 뚜루루뚜루 바다에 뚜루루뚜루 사냥꾼 뚜루루뚜루
push me, bring the fire, set the night light. Shoes on, get up in the morning, cup of milk, let's rock and roll. Kink out, kick the drum, rolling on like a rolling stone. Sing song when I'm walking home, jump up to the top of LeBron. Ding dong, call me on my phone, nice tea and I'll get my ping pong. This is dead heavy, can't hear the bass, boom, I'm ready. Life is sweet as honey, yeah, this beach shade like money.나나의 플레이리스트 빌보드 차트에 진입한 케이팝을 주제로 노래 들려드렸는데요. 어떻게 다들 즐거우셨을까요? 그럼 DJ 나나는 이만 빨간 날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다음 달에 또 만날 수 있으니까요. 그때 또 보기로 약속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다다와 함께 해주시는 분들 소개해 듣고 1번 타자 김세훈의 리포터 현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다다에서 다정이들에게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부산 남천동 만두전골 맛집 무궁화에서 만두전골 식사권, 뉴욕 미슐랭 출신 셰프가 운영하는 골든리치 시청점에서 식사권, 다양한 이탈리아 가정식을 즐길 수 있는 남천동 이탈리아 밥집 오라에서 식사권을, 우리 가족 면역력을 지키는 정관장 점포점에서 상품권, 양산 평산동 맛집 맛은 기본 서비스는 최상 더삼겹 양산 본점에서 상품권을, 정세자 에스텔자매가 운영하는 궤적 맛집 카페 문득에서 브런치 쿠폰,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용호동 W아파트 2층 동의약국에서 영양제와 칫솔 세트를 드립니다. 잠깐! 다다다에서 준비한 선물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명품 수산 기장물산에서 천일염을 숙성시킨 미역으로 오돌오돌한 식감을 느낄 수 있는 염장미역, 차와 생맥주, 수제 마카롱과 과일청을 즐길 수 있는 휴식이 있는 공간 해운대 좌동 카페휴에서 상품권, 맛의 명태자 최고급 젓갈을 만드는 배경 F&B에서 고드 명란 400g,
부산 우리농촌 살리기 운동본부에서 생명쌀 4kg, 샤워타올 전문업체 범양산업에서 샤워타올 세트, 손수 만든 디저트와 아프리카 고산지대 원두로 브랜딩한 커피, 용호삼동 사무소역 카페교에서 커피 음료권, 유기농 원당으로 달지 않고 건강하게, 재료부터 정성을 다하는 더치포지인에서 명품 수제청, 정서를 음유하는 향수, 취향을 만드는 주식회사 그런고로에서 향수를 드립니다. 부산 울산 지역 화재 현장을 발빠르게 취재해서 알려드립니다. 김세훈의 리포터 현장. 네, 김세훈의 리포터 현장, 김세훈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다정다감 5시 1번 타자 김세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이제 잊지 못할, 그러니까 잔소리 메뉴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었거든요. 잔소리 메뉴판? 네, 네. 혹시 좀 내 마음을 후벼팠던 그런 잔소리 있으실까요? 저는 잔소리를 별로 귀담 안 듣는 스타일. 오! 이게 잔소리하면 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거든요. 아, 잠시 일어나 보겠습니다. 아니요. 하고. 아, 잠시 전화가 왔네 이러면서. 오, 이거 좀 꿀팁인데요? 아, 전화가 왔네 이러면서. 아, 명절에도 이렇게 바쁘네요 제가 이러면서. 아, 와, 정말 현명한 대처인 것 같습니다. 네. 대체적으로 궁금한 건 제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듣기 싫은 얘기는 좀 잘 안 듣는 스타일이어가지고요. 오, 네. 혹시 우리 다정이 분들 중에서 나는 이제 좀 잔소리를 듣는 입장이다 싶으시다면. 네. 전화가 온 것처럼 이렇게 좀 박차고 그렇죠. 나가서 이렇게 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런 좀 현명함도 발휘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때로는 잔소리는 아니지만 좀 지루한 대화가 이어질 것 같다. 그쵸, 그쵸. 핸드폰에 몰래 알람을 맞춰놓으십시오. 전화가 온 것처럼 나가시면 됩니다. 와, 이렇게 똑똑한 꿀팁들을 여러분 다 알람 울리고 계신 거 아니죠? 네, 한 2분 정도 뒤로 맞춰놓으면은 여러분들 편안하게 일어나실 수 있습니다. 아, 정말 꿀팁 감사합니다. 만약에 올 연휴 그렇게 저를 그렇게 괴롭히시는 분들이 나타나신다면 네. 한번 써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포터 현장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해 주셨을까요? 전국 지자체에서는요, 이제 지역 사회에 좀 모범적인 뭐 행동이나 뭐 활동을 한 시민들에게 전 시민을 대표해서 그 지자체에서 마음을 전하는 감사패를 수여합니다. 이것은 뭐 따로 정해져 있는 시기나 이런 건 없고요. 심사를 통해서 때때로 상시적으로 주고 있는데요. 우리 부산시도 그런 시민을 대표해서 모범적인 시민에게 매년 이 감사패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1호 감사패가 어떤 것인지 한번 찾아봤는데요. 아주 멋진 시민 영웅이 2024년 1호 시민 감사패 수여를 받았다고 해서 그 내용 오늘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보통 부산시의 감사패는 어떤 분들에게 수여하나요? 일단 여러 사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뭐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좀 많이 하시거나 아니면 많은 금액의 기부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시민들을 대표적으로 좀 감사패를 수여하기도 하고요. 그 외에 앞서 제가 전해드린 것처럼 흔히 시민영웅이라고 해서 뭐 감사패를 수여하는데 예를 들면요. 범죄 현장을 검거하는 데 특별한 기여를 한 분.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해에는 한 택시기사분이 네. 뒤에 타고 있는 승객이 마약사범인 것 같다. 혹은 보이스피싱 사범인 것 같다라고 네. 의심이 돼서 그냥 그 승객을 태우고 경찰서로? 바로 경찰서로 들어가 버립니다. 멋있으시네요. 가서 바로 검거를 해버렸죠. 그런 시민들이 시민 영웅으로 감사패를 받기도 하고요. 네. 그 반대로 이제 범죄 현장은 아니더라도 응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시민의 생명을 구했다. 라는 분들도 이 감사패 수여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사고 현장에서 다른 시민의 생명을 살린 2024년 1호 감사패 수여자를 만나볼까 하는데요. 이분은 좀 어떤 배경으로 감사패를 수여받게 됐는지 부산광역시청의 시민안정정책과의 김영희 과장에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5시 40분경 서면 교차로 인근에서 창성역의 583번 버스에 탑승한 20대 승객 한 분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일이 발생했거든요. 이때 버스를 운행하고 있던 각동신 기사님께서 이 사실을 인지하고
버스를 등차한 뒤 인근에 있던 승객에게 119 신고를 부탁한 다음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쓰러진 승객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각동신 기사님의 투철한 사명감과 신속한 대처가 더해져 소중한 생명을 구해낼 수 있었거든요. 신은 이러한 어려운 행동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330만 부산 시민을 대표하여 감사패를 수여하게 되었습니다. 심폐소생술은 심장이 마비된 상태에서도 혈액을 순환시켜 뇌 손상을 지연시킨다고 합니다. 대한심폐소생협회에 따르면 심폐소생술만으로도 심장마비 환자의 생존율이 3배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런 중요성을 인식하여 시와 소방재난본부 등 관련 기관에서 매년 시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고 있고요. 우리 기사님께서도 부산교통문화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앞으로 더 많은 시민이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교육 과정을 지속해서 운영할 예정이며 시민들께서도 응급처치 교육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데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네. 한 생명을 구하셨는데 2024년 1호 부산시 감사패는 결국엔 한 생명을 살린 시민에게 돌아갔군요. 예, 그렇습니다. 시내버스 583번 버스를 운행하는 곽동신 기사가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이 버스를 운행하던 도중에 20대 청년 승객이 쓰러지면서 심정지 증상을 보였고요. 여기서 이제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20대 청년의 소중한 생명을 살려서 감사패를 받게 됐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접하고 놀라운 점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네. 첫 번째, 20대 청년도 심근경색 증상을 나타내서 이제는 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 심근경색 증상은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겠구나. 이 자리에 있는 나나 씨나 저도 예외는 그쵸. 아니라는 생각에 굉장히 좀 무서웠고요. 네. 그와 함께 이 심폐소생술로 사람을 살린 이 곽동신 기사님의 임기응변과 그 용기에도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네. 눈앞에서 사람이 쓰러지고 또 심정지 증상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가 또 아무리 이론적으로 배웠다고 쳐도 그쵸. 당황해서 응급처치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앞서 그 부산시 관계자의 말처럼 시내버스 기사님들은 그 실무에 투입되기 전에 안전교육 중에 이제 이런 심폐소생술 같은 응급처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는데요. 이러고 또 교육을 뭐 정기적으로 이수를 하고 갱신을 해야 하는 게 좀 이런 직종에 있는 분들의 의무인데 이러한 교육의 중요성을 좀 확인할 수 있는 사례였고요. 또 사고 당시 시간대가 오후 5시 40분경이었고요. 퇴근 시간대였다고 네. 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위치가 중앙대로 서면교차로 굉장히 부산에서 가장 복잡한 구간이라고 그쵸. 소문난 곳이거든요. 거기에 퇴근 시간대. 사실 이제 곽동신 기사가 버스 기사니까 네. 이 직업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좀 긴장해야 되는 시간대이고 가장 정신없는 시간대에 이런 응급 상황이 발생한 것이거든요. 평소에 몸에 배어 있다고 해도 이렇게 좀 혼란스럽고 정신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응급처치를 적절하게 시행했다는 게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 곽동신 기사를 만나서 좀 어떤 당시의 환경이었고 그 당시에 어떤 생각으로 응급처치를 했는지 또 2024년 1호 감사패를 받았는데 감사패 받은 소감은 어떤지 물어봤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창신역에게 시내버스 583번으로 내려가는 곽동신 기사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당시 상황은 서면교차로 부근인데요. 2, 30km 정도 달리고 있는 상황에 쿵 하는 소리하고 손님들이 놀라는 소리에 깜짝 놀라고 큰 걸 보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사이드를 채우고 일어서서 보니까 바로 뒤에 내 뒤에 쓰러져 있었어요. 승객이. 그리고 사람들이 앞을 몰려왔고요. 그걸 확인한 다음에 가보니까 승객들이 눈을 완전히 뜬 상태로 정지가 되어 있고요. 얼굴은 창백했고 코피다 피가 약간 나 있었고요. 그래서 승객들이 막 깨워도 의식이 없고 그래야 손을 대보니까 숨주는 소리도 안 들리고 그래가지고 심폐소생술로 배웠던 걸 해봐야 되겠다고 그때는 막 긴장도 하고 걱정도 되고요. 그래야 막 빨리 119 좀 신고 좀 해주세요. 손님한테 이야기하고 그래야 심폐소생술로 계속 했어요. 한 내 생각에는 한 10분에서 15번 정도 했는데 그래 눈동자가 떨어지지도 않고 아, 더 세게 해야 되겠다. 이래 119 올 때까지는 해봐야 되겠다. 예. 세게 그 총 한 몇십 분 했어요. 하니까 눈동자 떨리면서 돌아오더라고. 그 다음에 약간 목이 약간 움직이는 것 같고, 같기도 하고 손을 약간 움직이고 다리 움직이고 그래가 이제 손님도 막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제 하니까 눈을 딱 위에 눈동자 그동안 네네 이러더라고요. 아 말을 하고 아, 일 나가면 못 일라고 119
대원이 오면 일어나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손님한테 못 일어나게 놓고 그래 이륙을 대원 오른쪽을 차를 밖에 나갔거든요. 우리가 돌려가지고 이륙을 대원이 왔을 때 이미 이제 말도 하고 자기가 다 알아듣고 이륙을 대원이 와가지고 그 내 시청에 가서 어디 들었는데 6분 만에 도착했다 하더라고. 나는 그 시간이 오랫동안 굉장히 길었거든요. 야 그래 이렇게 느껴오나 생각도 들었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 나는 당연히 내 할 일을 내가 이게 내 차에 탄 손님이 이상이 생기면 안 되고 이런 평소 때 마음을 가지고 되는데 이렇게 감사패를 주고 하니까 너무 고맙고요. 나는 당연히 버스 기사로서 막 회사 있는 동안에는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생각만 갖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결과를 또 이어졌고 그 함자분이 깨어나서 다행이고 주위에서 칭찬도 많이 해주니까 나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이때 그 20대 청년 승객이 딱 눈을 뜨자마자 한 첫마디가 누구세요? 그래서 기사님은 댓글을 안 했다고 합니다. 아 그냥 누워 있으라고. 네. 와 진짜. 지금 상황 간단하게 설명해주고 네. 누워 있으라고 했답니다. 왜냐하면 너무 세게 쓰러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크게 박았대요. 그러면서 이제 뒤로 쓰러졌는데도 코피가 날 정도로. 그래서 혹시 모르는 뭐 뇌진탕 증상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괜찮다고 누워 있으라고 하고 응급 대원이 와서 이제 인수인계 하고 다시 출발했다고 합니다. 와, 근데 진짜 이 6분이 정말 길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정말 60분처럼 느껴졌을 것 같아요. 네. 저였다면 정말 중간에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중간에 승객의 의식이 돌아오지 않아서 또 조금 더 세게 해야겠다라고 판단을 내렸던 것도 너무 대단하시게 느껴집니다. 심폐소생술 하실 줄 아세요? 이론적으로는 아주 빠삭하지만 이게 실제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남자들은요 네. 군대에 가면은 의무적으로 배우게 되고요.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도 예비군 훈련장 가면은 꼭 배우게 되고요. 예비군이 끝나고 나서 민방위를 해도 민방위에서도 이 심폐소생술을 배워요. 네. 그러니까 거의 20살 때부터 군대에 들어갔다고 하면은 30대 중반까지는 매년 1회 이상씩은 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는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나름 저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거든요. 규칙이 뭐 어떤 순서로 되는지도 알고. 근데 제가 만약에 딱 이 상황에 놓였으면은 이 곽동신 기사님처럼 할 수 있었을까? 난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쉽지 않죠. 왜냐하면 앞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의식이 안 돌아왔다 했잖아요. 네. 저는 거기서부터 그냥 멘붕이 올 것 같아요. 내가 심폐소생술을 제대로 하고 있나? 잘 하고 있나? 아니면 이 사람에게 지금 심폐소생술을 하는 게 맞는가? 아, 만약에 그게 다 맞다고 쳐도 나는 언제까지 해야 되나? 그렇죠, 그렇죠. 정말 순간적으로 정말 오만 가지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이게 의료진이 아니니까 굉장히 좀 당황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나름 그 상황에서 적절한 대처를 해서 훌륭한 판단 속에서도 참 20대의 생명을 살렸다는 게 정말 곽동신 기사님의 그 판단력에 다시 한 번 더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네, 진짜 이런 분들이 시민 영웅이 맞다 싶을 정도로 정말 멋있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네, 김세훈의 리포터 현장 오늘은 2024년 부산시 시민감사패 1호인 곽동신 기사님의 사연 만나보고 있는데요.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더 나눠보겠습니다. 김연우의 이미 넌 고마운 사람. 처럼 한 번쯤 널 마주칠 수 있을까? 이미 넌 고마운 사람.
한 번쯤 널 마주칠 수 있을까. 네,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만약에 네. 제 주변 지인이 네. 심근경색으로 좀 쓰러졌다면 현장에서 네, 저는 진짜 당황할 것 같거든요. 뭐 119에 신고 정도는 할 수 있을지언정 심폐소생술을 할 생각까지는 뻗치지 못할 것 같은데 네. 저처럼 약간 일반 시민분들도 야. 심폐소생술을 좀 배워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심폐소생술 사전에 배워두면 너무 좋은데요. 보통은 이제 그 사업장에서 근로안전교육에 해당하는 경우로 이제 이 심폐소생술을 가르쳐 주는 데도 있긴 한데 만약 이런 걸 내가 못 배웠다 하는 분들은 뭐 각 지자체나 대한 심폐소생협회 또는 보건소에서도 배울 수 있고요. 또 우리 부산은 이런 좀 응급처치나 위기 상황을 종합적으로다가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는 곳이 금정구에 위치해 있는데 부산 네. 119 안전체험관이라는 곳에서도 이런 심폐소생술과 기도를 확보하는 하임리법 그 외에도 이제 혹시 모르는 뭐 화재 사고 등 다양한 것들에 대한 응급처치 및 대처 방안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사전에 배워두면 좋겠는데 이런 위기 상황이나 사건, 사고들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오늘 당장 발생했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직 못 배웠는데 네. 이런 상황을 대처해서도 좀 심정지 및 기도가 막혔을 때 119에 신고해서 좀 적절한 대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일단 신고하는 것은 당연한 1차 단계고요. 네. 그 뒤에 119가 신고해서 곽동신기사도 얘기했잖아요. 도착하는 데까지 6분이 걸렸다. 근데 6분 동안 뇌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은 뇌사 판정을 받게 되고 사망할 수 있는 그 단계가 충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119 차가 오기 전까지 응급 대처하는 방법을 현장에서 모르는 사람도 충분히 할 수 있게 하는 게 현재 부산 소방재난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119 영상통화 응급처치 지도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소개를 소방재난본부 종합상황실의 윤소희 소방장에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19 영상통화 응급처치는 중증 응급환자 발생 시 신고자와 영상통화로 정확한 응급처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응급처치 방법을 동영상으로 제공해주는 시스템을 말하며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2023년도 영상통화 실적은 1,857건으로 전년 대비 117.7% 증가한 실적입니다. 증상별로는 심정지 환자가 515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련, 실신, 호흡곤란, 중증 외상 등 주로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영상통화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3일 길거리에서 갑자기 쓰러진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여 영상으로 심폐소생술 방법을 신고자에게 제공하였고 영상을 보고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정확하게 실시하여 현장에서 소생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와 유사하게 소생시킨 사례는 많습니다. 네, 환자 발생 시 119에 신고하면 상황요원의 판단에 따라 영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 역걸기를 통하여 영상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송출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시범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영상통화에 부담을 느끼시는 신고자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 영상통화로 정확하고 신속한 응급처치 주도가 가능하오니 영상 연결에 적극 협조 당부드립니다. 이제 이렇게 119에 전화를 하면요. 신고해서 현장으로 대원들이 출발하는 시간 동안에 이 응급 환자의 상태를 여부를 판단하고 119 종합상황실에서 이제 역으로 신고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영상통화를 걸어서 이제 환자에게 적절한 대처를 하는 방법을 생중계로 안내해 주기도 하고 아니면은 강의 영상을 송출해서 이제 현장에서 따라해서 응급조치를 해달라라고 하는데요. 근데 간혹 그이 영상통화 거는 것을 부담스러워해서 거부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사례가 제가 취재할 때 설마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했는데 지난해에만 9건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례까지 이어진 게 7건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예. 물론 그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이 모르는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다가 내가 부담스러운 영상통화까지 해야 돼라고 혹시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순간의 판단과 좀 호불호의 영향으로 인해서 한 생명이 끝나는 모습을 내 눈앞에서 본다면은 그에 따른 트라우마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불편하시는 분들이라도 좀큰 마음 먹고 한 생명을 살리는데 좀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끝으로 이번 취재 어떠셨을까요? 20대 청년의 생명을 살린 곽둥신 기사의 선행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더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최근 20대에도 심근경색 증상이 어렵지 않게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이런 증상을 나타내는 지인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혹시 모를 위험한 상황을 대비해서 기본적인 응급처치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특히나 나나 씨나 저처럼 혼자 사는 사람들 중에서 혼자 집에 있다가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은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소에 또 본인의 건강 관리에도 좀 신경을 쓰는 한 해가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세훈의 리포터 현장. 오늘은 2024년 부산시 감사패 1호 사례와 함께 119 영상통화 응급처치 지도 방법에 대해서도 전해드렸습니다. 그래도 이한 해를 시작하면서 좀 따뜻한 소식으로 이렇게 설 연휴를 보낼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이번 주제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은 하고픈 꿈들이 없으면 어때? 그러니 이젠 걱정하지 마.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너만 그런 게 아니야. 지금은 겨울이지만 봄은 찾아올 거야. 넌 너무 잘하고 있어. 오늘 하루도 잘 살아온 그대들을 위해 마음은 편안하게, 입꼬리는 즐겁게 올리는 시간입니다. 문 닫아. 최애. 최고로 애정한다는 뜻. 차애. 최애 다음으로 좋아한다는 뜻. 덕매. 덕질을 같이 하는 친구를 뜻함. 입덕. 어떤 분야나 사람을 열성적으로 좋아하기 시작한다는 뜻. 어덕 행덕. 어차피 덕질할 거 행복하게 덕질하자는 뜻. 요즘은 정말 임영웅 씨와 같이 트로트계 아이돌들이 많아지면서 노년에도 팬활동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응원봉을 사고 콘서트를 가고 또안 외워지던 가사를 외우고 좋아하는 가수의 신곡을 차트인시키려고 열심히 스트리밍도 하시던데, 와, 이 모습 정말 멋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작년에 북콘서트를 준비하면서 그 장소 대관을 하러 갔었을 때 거기에 또한 트로트 가수의 팬분들이 모이셔가지고 스트리밍 하는 방법을 배우고 팬들끼리 이야기도 나누고 같이 좋아하는 것들을 나누는 것을 보면서 와,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게 저렇게 또 사람을 빛나게 할수 있구나. 정말 멋있어 보이셨거든요. 그리고 또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거 사실 자체만으로도 내 스트레스가 좀 감소가 되고 또 살아갈 이유가 충분해지고 노래로 위로받고 등등 좋을 일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싫어하는 마음보다 좋아하는 마음이 훨씬 내 몸에도 좋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누군가에게 좀 사랑을 표현하고 싶다 하신다면 뭐 대상을 한번 정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너무 노래 잘하고 끼 많은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쵸? 그리고 다음 명절에는 뭐 팬활동을 하는 조카나 손주 손녀가 있다면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서 또 재밌게 소통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팬사인회 가면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하지 않냐, 아 나는 무릎 아파서 그런 건 못한다, 부럽다 등등등, 이렇게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거 그 공통점 그리고 공간만으로도 서로의 사이가 훨씬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도 다정다감 5시에 흠뻑 빠져서 함께해 주신 우리 다정이들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끝곡으로는요, 이명웅의 사랑은 늘 도망가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정다감 5시는 지역경제의 든든한 동반자 BNK 부산은행이 함께합니다. 눈물이 난다 이 길을 걸으며 사람 손길이 자꾸 생각이 난다. 붙잡지 못하고 가슴만 떨었지. 내 아름답던 사람아, 사랑이란 게 참 쓰린 거더라. 잡으려 할수록 더 멀어지더라. 이별이란 게 참 쉬운 거더라. 내 잊지 못할 사람아, 사랑아 왜 도망가. 수줍은 아이처럼 행여 놓아버릴까봐 꼭 움켜쥐지만 그리움이 쫓아 사랑은 늘 도망가. 잠시 쉬어가면 좋을 텐데. 세워도 차가운 이별에 눈물이 차올라 잊지 못해서 가슴에 사무치. 내 소중했던 사람아, 잠시 쉬어가면